안녕하세요. 양천 주간뉴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양천 구민분들, 코로나로 힘든 요즘 면역력 강화에 더욱더 신경 쓰시길 바라면서 양천구의 이모저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5일 양천구는 서울시 최초로 품질 검수반 제도를 통해 공동주택 3,045가구에 대한 하자 점검을 실시했어요. 품질 검수반 제도는 양천구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해 시공 품질 관련 하자 발생 원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도입된 제도인데요. 먼저 선제적으로 구청에서 나서서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품질 검수단을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가동하게 됐습니다. 건축, 토목, 소방 등 8개 분야의 품질관리위원과 입주 예정자로 이루어진 15인의 품질검수반은 이날 신정 1-1구역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검수를 시행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양천구 품질위원회. 앞으로도 양천구는 공동주택 품질 확보와 주거문화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천구 마스크 32만 매 배부.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죠. 이에 따라 양천 구민들은 마스크 판매주를 서며 힘겹게 구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시간 줄 서는 게 어려운 어르신들은 마스크를 구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기 마련입니다. 이에 양천구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마스크를 확보하여 코로나19 전염에 취약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직접 제공했는데요. 적어도 우리 양천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오랜 시간 동안 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취약계층 마스크 배부를 통해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코로나19와의 전쟁, 양천구 긴급방역 실시하다. 한편 이날 양천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방역을 시행했는데요. 이번 방역은 양천구와 수도방위통합사령부 소속 제독차량 3대와 보건소 및 공원 녹지과 방역차량 2대 및 군 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위치한 서남병원, 보건소, 이대 목동병원 인근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양천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과 소독활동에 전념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더욱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양천구가 되겠습니다. 공적 마스크를 배분하는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됐어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하셔서 약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양천 주간뉴스는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들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안녕!